그래서 그 즙을 내서 물에 탄 다음에 거기에 하루 정도 옷을 담가 놓으시면 깨끗해집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아니, 이제 또 가을이니까 저는 우리 강혜정 주부님께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가을 멋쟁이들이 슬슬 뭐 가죽 신발, 가죽 가방, 가죽 자켓 막 입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가죽이 사실 관리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얼룩 묻기도 쉽고요. 네. 이런 부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죽은 진짜 시원하게 빨 수도 없고 맞아. 답답하시죠? 네. 그럴 때는 저희 오늘은 제가 좀 오래 쓴 지갑을 갖고 왔어요. 좋은 지갑인데 이렇게 묻어요. 뭐 얼룩도 생기고. 묻었고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요. 흠집도 네. 났고요. 네. 네. 이럴 때는 첫 번째로 고무 지우개로 살살살살 이런 부분을 지우개로 네. 지워주세요. 아. 큰 얼룩은 고무 지우개로 지우고요. 네. 네. 아 그냥 아이들 쓰는 뭐 지우개로 지우면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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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그러면 이 위아래 부분이 다 얼룩이 있으니까 위에만 한번 해볼게요. 비교를 네. 한번 해보죠. 좀 검은 지갑이긴 하지만 좀 보여드리면 이쪽엔 지금 좀 얼룩이 남아있고요. 네. 네. 그리고 깨끗해졌죠? 이쪽은 좀 깨끗해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바나나 네. 껍질을 활용해보겠습니다. 바나나요? 껍질이요? 네. 네. 일단은 그 살 부분은 과육 부분은 저희가 바나나 하나 먹어야겠네요. 네. 제가 먹어야겠네요. 먹어야겠네. 어쩔 수 없이 먹는 겁니다. 네. 아, 먹으면서 네. 하면 좋습니다. 네. 네. 예. 그 다음에 이 바나나 껍질 안쪽 부분으로 살살 문질러 주세요. 막 문질러시면 별로 이게 얼룩이 더 나는 그렇죠.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살 문질러 주세요. 마치 그 가죽 구두를 닦듯이 아니. 살살. 윤기가 나요. 네. 네. 바나나 모자라시면 하나 더 먹어드릴까요? 아니 정말 윤기가 네. 나네요. 같이 네. 비교가 아니, 되죠? 정말 신기한 게 윤이 나는데요. 저는 네. 사실 생각했던 게 바나나 껍질을 문지르면 오히려 가죽이 상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윤이 나는 이유는 부드러지네요. 뭘까요? 선생님. 네. 우리 이 바나나 껍질 안쪽에는 탄닌이라고 하는 그런 쓴맛을 내는 성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 탄닌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보면은 우리 단백질 중에서도 소가죽이라든지 또 우리 돼지 껍데기 이러면은 그 뭐로 유명하냐면 그 속에 젤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네. 그런 단백질들을 탄닌 성분이 오그라들게 하는 수렴성이 있는 그래서 서로 변성이 되게 하고 서로 침전이 일어나게 하는 응고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만큼 탄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윤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거기 바나나 껍질 속에는 우리가 펙틴 성분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젤리나 잼처럼 이렇게 윤기 나게끔 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저는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 그럼 탄닌이라는 게 다 네. 들어있거든요. 우리 떫은 맛 난다 그러면은 전형적인 보기가 뭡니까? 감. 감이죠. 네, 덜 익은 감이라든지 네. 녹초. 녹차 성분. 네, 네. 그런 것들도 다 저렇게 광택 낸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바나나 껍질로 닦고 나서는 네. 네. 마른 걸레로 네. 한 번 더 닦아주시면 네. 네. 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오, 반짝반짝 윤이 나네요. 근데 그거요. 지금 오늘은 그 깨끗하게. 지갑만 했잖아요. 네. 가죽 소파도 있고 가죽 소파. 점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핸드백도 있고 네. 다 가능한 거예요.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 네. 예. 네, 온 가족이 오늘은 가죽 소파 한번 닦아봐야겠어요. 네, 바나나도 좀 먹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과일 껍질을 이렇게 세 정도로 활용할 수가 네. 있었네요. 네. 자, 이렇게 집안 구석구석 정말 과일 껍질이 떡소리나게 쓰이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요. 과일 껍질을 이용해서 친환경 살림법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주부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평소 과일 사랑이 유별나다는 유미희 주부. 저희는 아이들 어른들 할 거 없이 과일을 다 잘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껍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기도 아깝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껍질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냉장고 한 켠에 과일 껍질이 가득. 그 중에서도 활용도가 가장 높은 과일 껍질은 바로 오렌지 껍질입니다. 도마에 생선이나 김치 사용하고 나면 씻어도 냄새가 나고 그렇잖아요. 그때 오렌지 껍질을 사용하면 냄새도 안 나고 살균도 돼요. 오렌지 껍질 속에 리모넬 성분이 살균과 항균 그리고 냄새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뿌옇게 흐린 욕실 거울에 물 때 청소하기 힘드셨죠? 오렌지 껍질 하나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껍질로 쓱쓱 문질러준 후 젖은 걸레로 닦아주면 끝! 오렌지 껍질 속 테르텐 성분이 거울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구나 장판에 난 사인펜이나 크레파시 자국 또한